안녕하십니까. 2023년 2학기 중간 기말 발표를 맡게 된 기공학부 양성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수학 기초 지식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저는 중간고사 이전은 검정색 글씨로,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는 파란색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선형대 수학을 중심으로 수학을 공부했는데요. 벡터, 행렬, 그리고 이런 선형 연립 방정식, 그리고 행렬 방정식, 그리고 선형 변환, 그리고 행렬 대각화, 직교성, 그리고 이런 최소제곱해와 SVD, 이것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미적분과 뉴턴 방법, 그리고 그레디언트, 그리고 교수님이 따로 말씀해 주신 라그랑주 승수와 헤시안 행렬, 그리고 경사항법을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단원으로 넘어가서는 이 순열과 조합이랑 이 결합 밀도, 이 확률 결합 밀도라고 하죠. 결합 분포, 그리고 이 공분산과 상관계수 행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이전은 검정글씨로 적어놨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행렬 방정식 같은 선형대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하는 관점이 되게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되게 수학을 넓게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규 직교화 과정, 그리고 SVD는 제가 이전에 선형대 수학을 혼자 공부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코딩과 같이 공부하게 된다면 좀더 멀리서 이 수학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계산에 막히지 않고 좀더이 멀리서 수학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에 대한 토의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사항법도 중간고사 이전에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사항법을 이용한 뉴턴 방법도 배웠는데요. 저는 이 헤시안 행렬을 처음에 이제 미적분학에서 아주 대충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자세히 공부하고 이런 게 뉴턴 방법에 쓰인다 하는 것까지 배우는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처음에 공부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 차근차근 개념을 공부하고, 그리고 학우분들과 이렇게 토의를 하면서 금방 기억을 되찾고, 이제 이런 모르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결합 밀도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시 뭐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이 표본 평균이 분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풀리 언더스탠드 할수 있었고, 이전 과목에서 이 상관계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정성적으로만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를 이 플롯 해보면서, 이제 코딩 해보면서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위가 분해를 이용한, 그리고 트위가 분해와 공분산 행렬을 섞은 것이 곧 PCA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신경망에 대한 내용은, 저는 이전에 수능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국어 지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역전파하는 과정에 대한 수학적인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코딩을 통해서 하려면은 사실상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인공신경망을 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실습을 한번 직접 해보면서 이런 계산, 수학적 계산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의미 깊다고 느끼는 글은 이제 SVD와 공분산,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 이 PCA 주성분 분석으로 가는 그 모든 일련의 글들이 되게 저한테 큰 이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주성분으로 개수로도 판단을 해봤고, 이제 공분산을 이용해서도 이제 결국 이것은 데이터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내므로, 이제 이 트위가 분해를 통해서 데이터의 주된 변동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곧 주성분 분석이라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는 사실 글을 쓰고 하고 분들하고 이렇게 막 토의를 하는 과정이 되게 어색했습니다.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었지만, 이제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생각하면은 또 반대로 중간고사 이후에는 점점 더 제가 이제 필요한 만큼의 글을 쓸수 있게 되고 이제 학우분들이 좀더 궁금해하는 내용 그리고 반대로 또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뭔지를 좀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군인이다 보니 시간이 항상 부족했는데요. 뭐 이건 개인적인 사정을 뭐 하나하나 배려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개념을 탄탄히 하고 이제 뭐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 토의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운 것들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벡터 행렬 그리고 확률 PCA까지 쭉 배웠고요. 뭐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제 학우분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런 것을 토의와 게시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PBL 이제 주요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목차를 만들었는데 이제 먼저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렇게 제목을 검정색으로 그리고 중간고사 이전은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렇게 서형 대수학을 코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렬 방정식을 혹은 서형 연립 방정식을 이제 해공관으로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 수학적으로만 추상적으로 대충 뭐 대충이 아니더라도 그걸 이제 코딩으로 이제 보여줬다는 데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고민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의 존재성과 유리성은 이렇게 할수 있겠다. 존재하냐는 건 벡터 p가 열 공간 위에 있냐는 것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곧 해가 할때열 벡터가 선형 독립이라는 것이 그것과 의미가 같다는 것을 뭐 이렇게 기하적인 분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과 토의를 중간고사 전에 한번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AX는 0, 이 동차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은 해를 갖고 있다와 이 ATA의 해가 이 대칭행렬이죠. 이것이 비가역행렬이다라는 것이 동치인가에 대해서 어떤 학부모님께서 글을 올렸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반문을 하고 이 교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좀더 내용을 고쳐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좀더이 수학 지식을 확실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최소 제곱해를 QR 솔루션, QR 방법으로도 구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최소 제곱해도 구하고 그리고 다른 학우분께서는 이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 제곱해를 구해보고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최소 제곱 곡선을 구해보고 이 곡선에서의 오차를 직접 이렇게 퍼센트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뭐 너무 세밀하다 할수 있겠지만 오히려 세밀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R 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걸 또한 단계 나아가서 기말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서는 하우스홀더 QR 분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로 혼자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의미가 여기 밑에 나오는 듯이 행렬 A의 열 벡터가 선형 중속이라도 QR 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자면은 어떤 이제 정규 직교 행렬, 직교 행렬을 만들고 싶다면은 이미 행렬에 그냥 선형 종속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이미 행렬에 이 하우스홀더 QR 분해를 하면은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뭐 수학적으로도 되게 자세하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벡터의 수직임 좁평면 그리고 이세 개의 벡터가 이런 벡터의 합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선형 변환을 통해서 행렬을 구하고 이 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코딩으로도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R 행렬이 이렇게 잘 나온 걸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 밑에 4개 같은 경우는 0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상 정말 작은 수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SVD에 대해서도 제가 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되게 다분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 뭐 SVD 자체가 저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행렬의 크기를 기준으로 조금 트위값 분해를 여러 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깨달은 내용이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행렬을 SVD 분해를 해서 이걸 분석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크기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SVD를 다른 학우분께서 잘못 계산하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 여기가 뭐 0000이 아니고 뭐 이제 0이네 번째 온수가 1이어야 한다. 이 여기에서 이걸 말하는 U5니까 이제 아 U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U가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다 0으로 추가를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은 결국 U 행렬도 직교 행렬이기 때문에 뭐각 열벡터나 행벡터의 크기는 1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고친 적이 한번 있고요. 다른 학우분들이 그리고 이 SVD를 실생활로 응용을 하면은 즉 여기에서는 제가 탐구한 거는 손실 압축을 이제 공부했는데 이거를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트위값이 줄어든다는 거죠. 트위값이 개수가 줄어들수록 이렇게 사진의 용량을 크게 주는 대신에 이제 화질이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컬러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실제 JPG 압축은 뭐 이렇게 되지 않는 것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근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이 SVD가 저는 이제 궁금했던 점이 굳이 사진의 품질을 떨어뜨려가면서 용량을 줄여야 되는지 그럼 복원을 할수 없는 건지 혹은 SVD가 손실 압축에 다른 활용이 있는 건지 등의 궁금증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크기값의 성질을 시작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트위값은 결국 이런 특징이 있었죠. 큰 트위값은 데이터의 주요 변동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작은 트위값은 세밀한 특성을 나타낸다. 근데 이것이 다른 곳에 가면, 즉 회귀 모델 같은 약간 인공신경망에 가게 되면은 이 작은 트위값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스템의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고 이 안정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으로 지식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분산 행렬이라는 것을 배운 이후에는 중간고사 이후죠. 이거를 어떤 이 저는 여기에서 나라별 연평균 온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거를 공분산 행렬로 만든 다음에 그 공분산 행렬을 트위값 분해한다면은 데이터의 주성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QQ 플롯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트위값의 개수를 열별로 나타낸 겁니다. 이제 행렬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인데 이제 행렬이 이 트위값의 개수가 줄어들수록 값이 이 Y는 X축에서 되게 크게 튐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떤 열에 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같은 내용을 말한 건데 그래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PCA의 목표는 결국 이렇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공분산 행렬은 확률 변수 간의 상관관계도 나타내지만 트위값 분해를 통해서 데이터의 주된 변동성이 무엇인지도 알아낸다. 여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행렬 다변수 함수의 극대극소 값 판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극대극소를 이제 기하학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테일러 급수와 이런 헤시안 행렬을 통해서 그리고 2차 형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헤시안 행렬의 교육값이 모두 양수이면은 뭐 극소값 그리고 모두 음수이면 극대값 이외의 경우는 뭐알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학우분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낀 점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방향에 대해서 질문글을 어떤 학우분께서 올렸기 때문에 왜 함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이 방향을 나타내냐. 그래서 이런 함수를 나타냈을 때 이걸 전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수직이다. 그리고 최대 증가 방향이라는 것은 이러한 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장 가파른 방향을 나타내게 된다까지 제가 이제 토론을 통해서 뭐 약간 저 스스로도 고민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사항법과 뉴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되게 배우고 싶었던 점이라서 뭔이 약간의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경사항법의 의미 그리고 여기에서는 경사항법의 단점이죠. 뭐 발산하는 거나 뭐 최속과 위치에 있어야 한다. 초기 x가 뭐 플라투 현상 혹은 지기재그 현상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초록색깔로 썼습니다. 근데 이걸 마찬가지로 실습을 해봤고 뉴턴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식을 구한 다음에 뉴턴 방법의 의미 그리고 뉴턴 방법의 이 단점이죠. 해시하는 게 구하기 어렵다. 그 이거를 해결한 것이 준뉴턴 방법이다. 이것까지 마찬가지로 실습했고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때에 따라서 뭐 뉴턴 방법도 어렵기 때문에 준뉴턴 방법 혹은 확률적 경사항법을 이용한다는 것까지 그리고 좀더 보고 싶다는 것까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 다른 경사항법에 대해서는 다른 학우분들의 글을 통해서 좀더 이해하는 그런 것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몬티율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과 통계의 시작이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먼저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부터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이거를 뭐 계산을 하든 생각을 하든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리고 표본 공간을 정의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결과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3분의 1이 나오는 그 3분의 2구나 바꾸는 게좀더 상품을 얻을 확률이 높구나. 근데 그 이유가 처음에 차를 선택하는 것과 나중에 차를 선택하는 것은 독립이지만 문을 바꾸는 중간에 문을 바꾸는 것과 뭐 문을 바꾸든 안 바꾸든 아무튼 그러한 사건과 나중에 차를 선택하는 그런 사건이 결국엔 그것이 종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꾸든 안 바꾸든 절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바꿨을 때 확률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시간에 따른 순서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확률 계산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학우분의 코드를 일부 수정해 가지고 이게 업그레이드해서 이 확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수학적으로 구한 이 표와 완전하게 동일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겼을 때만 썼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6분의 1로 올바르게 코딩을 통해서 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구해봤는데요. 뭐 이런 성질에 대해서도 풀리 언더스탠드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확률 질량 밀도 함수와 확률 분포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뭐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되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 확률 질량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가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20번은 한 20이 100번을 주사위를 굴렸을 때 20번에 해당하는 것이 0.8 몇이라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거가 결국 100번 던지면 웬만하면 특정한 수는 20번 내로만 나온다는 것. 이것을 누적 분포 함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 저는 항상 이거를 꼭 코딩으로도 직접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이를 통해서 이 포화성 분포의 개념과 활용 그리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모두 다그 값을 확실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에는 저희 등 이런 이해 과정이 의미가 깊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우분께서 이런 이상확률 분포와 연속확률 분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약간이 그 센터링과 스케일링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이냐? 아, 그건 아니다. 둘은 별개의 것이다. 무관하다고 적었는데, 뭐 교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뭐 완전히 무관하진 않고 둘은 좀 다른 개념은 맞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 이렇게 모평균이 결국 아니 표본평균이 결국 모 집단을 분석하기 위한 것을 이렇게 풀리 언더스탠드 한 글도 있고, 이것도 되게 공을 많이 들인 건데 XOR 논리를 구현하는 인공신경망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코딩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결국 인공신경망이 결국 가중치를 올바르게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신경망과 오체 역전파법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이렇게 글로도 이렇게 쭉 써내려가 봐서 이제 그 의미와 활용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학우분께서는 또이 글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풀리 언더스탠드 할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챗GPT가 데브데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곧 이것이 애플의 WWDC라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와 되게 유사하다. 결국에는 각 기업이 결국에는 개발자들을 서로 끌어들이기 위한, 훌륭한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을 꾸준히 한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뭐 앞날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최근에 가장 최근을 달리고 있는 이 AI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AI, 제가 사진을 또 자주 찍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을 뭐 옆에 양옆을 뭐 확장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뚱 하고 편집이 되는 그런 기능이 최근에 이제 어도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결국 뭐 GA의 모델을 이용해서 뭐 GA의 모델은 뭐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가중치 업데이트 방법이 이렇다. 그리고 GA의 모델 말고 디퓨전 모델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기체 분자를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내용인데, 뭐 그렇습니다. 뭐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수업에 배운 내용으로만 따지면 가중치가 이런 방향으로 옮겨가도록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 AI의 방향성이 되게 기대가 된다라는 글로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미지 AI가 오픈 AI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음성 AI로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이제 뉴스로도 나오게 되었는데 이 빅뱅의 목소리를 이렇게 음성만 이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노래를 작곡은 사람이 하고 음성만 따온 겁니다. 뭐 이런 것은 결국에는 아까 이미지 생성 모델의 디퓨전 모델을 상용화 아니 반대로 이용하 그 똑같이 이용했다. 결국에선 음성은 이미지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것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RVC라는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윤리적 법적 문제로도 꼭 이것을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루다 이것이 되게 큰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개인정보 유출과 청일홍 논란, 그리고 뭐 AI 뭐전 총장 뭐 이것도 있었고요. 최근 미국에서도 정치인들 사이에 이 딥페이크가 되게 큰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안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 규제안의 특징이 정부가 시민을 AI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결국에는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한 거죠. 근데 이렇게만 너무 순진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게 미국도 되게 강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약간은 좀 각국의 패권 싸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그 빅뱅 목소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 유튜버가 이 중국에서 EWA 뮤직이라는 곳에서 무단으로 가져가서 무단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좀 현실이 냉혹하다.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실습을 했습니다. 이런 PCA 실습이라든지 이런 중적분 실습, 그리고 벡터 거리 실습, 그리고 그래프 개형 그리기 실습까지 다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위에서 코딩을 쉽게 할수 있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자면 저는 기계공학부기 때문에 유체역학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제목은 좀 딱딱하게 베어링 윤활관의 전단 응용 최소화 방안이고요. 동기로는 이제 요요 안에 이런 베어링이 있는데 이런 베어링은 볼 베어링이고 뭐 자동차에도 똑같이 휠에 베어링이 쓰입니다. 근데 그거를 윤활을 해줘야 되는데 윤활하는 과정에서 이 기름의 점성 때문에 이 베어링이 조금 마모가 된다. 그러면 그 가해지는 전단 응력이라는 것인데 그 전단 응력을 최소화하는 높이를 구해보자. 이둘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베어링과 이 기름이 맞닿는 이 바닥면과의. 그래서 문제 정의 모델링을 하고 뭐 수학 되게 이건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전단 응력은 높이에 대한 함수로 간단하게 나온다. 그래서 구해보면은 이제 높이를 x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벽에 가해지는 전단 응력의 크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이제 맨 처음 먼저 이 외륜에 가해지는 전단 응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경사광법을 통해서 이터레이티브 코드로 이렇게 동사광법으로 이제 뭐 지금 여기에서는 33번만에 구했는데 이렇게 전단 응력 크기가 0.1414m일 때 된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뉴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를 구해야겠죠. 뉴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를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뚠뚠뚠 해서 6번만에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6번.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과가 0.1414m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0.14m 정도가 되면 롤러와 외륜 사이 거리가 0.14m 정도가 되면 뭐 이제 베어링의 안정성이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합니다. 뭐 치수직 응용을 고려하지 않았고 외륜과 내륜 사이의 평면으로 뭐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렇게 좀 걱정이 앞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의 토론이라는 수업 방식 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서는 이제 음성 AI 이제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도 제가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제 지식들을 크게 한 단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SVD한 내용이 공분산 행렬이 PCA로 이어지고 미적분을 통해서 이제 경사광법을 배운 내용이 인공신경망의 손실함수 최적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나 IVC를 직접 사용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네, 아쉬운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